서울시 교육감께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그 횡령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예.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또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이걸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근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바로 저희가 90, 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저희가 전략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29억 원. 보고가 잘못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그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닙니다. 일부러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 제가 이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하시는 건지 도대체 막 동호사단만 계속 하시는데요. 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돼 있죠.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다른 회사가 MS를 하면 아니, 다른 회사가 아니,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무조건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모든 학교에서 MS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